요놈의 간첩이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간첩 잡는 조직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이거는 간첩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자, 국정원을 해체해갖고 간첩 잡는 임무를 경찰 이철성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철성이가 제대로 잡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여기도 지금 간첩들이 와서 계속 정보 수집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지금 간첩 천국을 만든 자가 저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18년도에 3050 클럽에 들어갑니다. 3050 클럽이 뭔지 아시죠?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내면서 5천만 명 이상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 현재로서는 6개 나라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일본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갔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7번째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일거에 파괴하는 작업을 작년 5월 10일 날 사기 탄핵과 부정선거로 찬탈 대통령의 직위에 올라간 문재인 간첩이라고 하는 놈이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적전에서 대한민국 군대를 12만 명이나 지임기 남은 4년 동안에 12만 명의 군대를 축소하겠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국방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보고를 받았지만 이것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주사파 임종석과 23명의 주사파 청와대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12만 명이 줄어드는데 4년간이면 매년 3만 명씩 줄어듭니다. 이게 사단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서 8개 사단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간첩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대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간첩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돼지다. 맞습니다. 이 개돼지들, 이 거리를 지나는 개돼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1월 중에 하와이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공개 요청입니다. 임종석이도 들여다보고 문재인이도 들여다보고 아니다, 서울에서 해라, 어디서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매티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임종석, 문재인 이 새끼들이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증거와 함께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라고 하면은 통화 기록, 그동안에 저 북쪽과 통화한 기록들이 증거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 당신이 대한민국을 구할 거요? 안 구할 거요? 이제는 퇴기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이것이 제시되는 것이 1월 말에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 매티스 송영무 국방장관 간의 회담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신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전쟁은 제가 볼 때 4월달, 6월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김정은이도 예측하고
임종석과 문재인이도 예측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4월 이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자, 따라서 대한민국의 소망은 이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그토록 추종하는 또 간첩으로서 지령을 받들어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버린 이 여정, 임종석과 문재인과 함께 저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작전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쟁은 하룻밤에 끝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룻밤에 끝납니다. 제가 전쟁을 연구해보니까 월남전은 1964년도부터 동킹만 사건으로부터 75년 4월 30일 12년 전쟁만에 끝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패퇴했습니다.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해서 만든 전쟁이 1991년 걸프전쟁인데 불과 며칠 만에 끝났어요. 43일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제 이라크 전쟁은 얼마 만에 끝났습니까? 36일 만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2018년도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며칠 만에 끝나요? 15분! 하루도 안 걸려요, 하루도. 감사합니다. 저는 3시간 만에 끝난다라고 봅니다. 3시간 만에 끝난다고.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공군, 미 공군 참모차장을 하고 태평양 공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회견을 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태평양에 갖고 있는 1200발의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간다. 지금 1200발 아니라 2000발, 6000발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괌에 9개의 폭격기가 전개된 거 보셨죠? 그리고 일본의 4개 공군기지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걸 보셨죠? 따라서 전쟁을 하면은 얼마 만에 끝나요? 3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무너지면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설 터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한 술고 또 구호 한번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새는 날, 문재인이 퇴진하는 날 태극기 부여잡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될 그날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새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자, 구호 한번 외쳐 내려가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퇴진하라.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간첩은 퇴진한다. 간첩은 퇴진하라. 간첩을 잡아내자. 간첩을 잡아내자. 문재인은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감사합니다.